배당소득세는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라든가 혹은 ETF에서 나오는 배당 혹은 분배금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자, 숫자들 하나만 좀 볼게요. 가장 중요한 숫자 14입니다. 국내 배당소득세율은 14%예요.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이제 합쳐져서 최종 국내 주식에 대해서는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가 되는 거고요. 해외의 경우에는 14를 기준으로 해서 14보다 숫자가 더 해외 배당소득세율이 더 높으면은 현지 세율 그대로, 그리고 현지 세율이 14보다 낮으면 해외 원천 징수를 하고 그 차익만 14%와의 차이만큼을 국내에서 또다시 과세를 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배당소득세율이 15%예요. 그러면 14보다 15는 더 크죠. 미국의 경우에는 15%로 과세를 하고 끝이 납니다. 돌려주진 않아요. 돌려주진 않고 15%로 과세를 하게 되고요. 혹은 중국 같은 경우는 배당소득세가 10%입니다. 자, 10%면 14보다, 10%는 14%보다 작죠. 자, 그러면은 중국 현지에서 10%로 원천 징수를 하게 되고요. 14와 10의 차이, 이 4만큼에 대해서 국내에서 지방소득세 10%인 0.4를 더해서 4.4%를 추가로 과세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중국에서 과세된 10% 그리고 국내에서 과세된 4.4%를 더해서 최종적으로는 14.4%가 과세가 되게 돼요. 자, 우리가 배당 투자를 가장 많이 하는 미국의 경우에는 15라는 거, 뭐 경우에 따라서는 15.4%다 혹은 뭐 16.5%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15%입니다. 요것만 기억해 주면 될 것 같아요. 배당소득세도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 기본적으로는 자녀라든가 배우자한테 조금씩 이제 주식을 넘겨줘서 배당소득세를 조금 나눠주는 그런 방법이 좀 있을 거고요. 혹은 또 다른 이제 절세 방법 몇 가지를 조금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는 이 외국 납부 세액 공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외국 납부 세액 공제 제도는 조금 대상은 국한되어 있어요.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아니고요. 자, 요건을 좀 살펴보면 우선 해외 주식이나 ETF에서 배당을 받은 사실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는 경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낸 분들에 한해서 외국납부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대상은 좀 국한이 되지만 만약에 내가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자다 그런 분들이 계시면은 외국 납부 세액 공제가 있다는 것도 한 번쯤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매도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해외 주식이라든가 혹은 해외 ETF들 배당 일정이 미리 사전에 공지가 나가요. 언제 배당락이 있고 언제 배당금이 계좌에 들어와요 라는 일정을 다 사전에 공시를 하다 보니까 내가 ETF라든가 개별 종목에서 내가 들고는 가고 싶은데 배당은 피하고 싶다. 그럴 때는 배당 락이를 피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7월 21일이 배당 락일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7월 21일이 배당 락일이다. 그러면은 내가 7월 21일 날 해당 종목이라든가 ETF를 들고 있으면은 저는 배당을 받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겠죠. 7월 20날 주식을 매도를 하고 그리고 7월 21일 날 주식을 다시 사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는 배당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좀 벗어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배당 락일이라는 거를 기억하자. 하나 좀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참고로 미국 ETF들 같은 경우는 사전에 이렇게 배당 일정이 연간 단위로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화면으로 보고 있는 이 테이블은 이 블랙록, 아이셰어즈 ETF들의 배당 일정을 좀 정리가 되어 있는
네, 서류를 좀 가져와 봤고요. 보시면 여기 있는 X데이트 이게 배당 락일이에요. 그래서 배당 락일 전날까지만 배당 락일 전날까지는 매도를 하게 되면은 나는 배당을 피할 수가 있다라는 거 꼭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여기는 이제 글로벌 X라는 이제 테마형 ETF 운용사의 배당 일정인데 보시면 여기도 연간 단위로 ETF별로 연간 단위로 배당 일정들을 다 정리를 해놨으니까 여기 있는 X데이트를 잘 피하면은 나는 이제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어느 정도 피할 수 있다라는 것도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배당소득 관련해서 좀 이슈 두 가지만 조금 챙겨볼 텐데 첫 번째는 미국이에요. 미국의 배당소득세 환급 이슈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연간 단위로 15%로 원천 징수를 하고요. 그 다음 해에 이 세금의 배당금의 원천에 따라서 세율을 조금씩 조정을 해요. 다시 말하면 내가 ETF에서 15%로 원천 징수가 됐는데 배당소득세가 15%로 원천 징수가 됐는데 다음에 이 환급 정산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도 있고 혹은 조금은 더 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거 가끔씩 좀 나타나는 일이다 보니까 내가 이제 막 4월 달에 혹은 5월 달에 갑자기 세금이 환급돼서 들어온다라고 해야 되면은 좀 굳이 당황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도 있구나 봐두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슈는 섹션 871 규정 관련된 이슈들입니다. 이 이슈는 다 일어난 이슈는 아니에요. 레버리지 ETP에 해당되는 이슈입니다. 레버리지 ETF라든가 혹은 ETN에 대해서만 발생하는 이슈고요. 모든 레버리지 ETP에 대해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일부에 대해서만 발생을 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규정 자체는 레버리지로 운영되면서 이 배당을 그 레버리지 ETP에서 나오는 이 배당을 이 NAV에 녹여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한테 배당이 들어온 거를 나한테 현금으로 꽂아주는 게 아니라 ETF의 가격을 올리는데 반영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 경우에 이 늘어난 만큼의 이 차액이 늘어난 만큼을 일정 기간마다 배당 소득세로 이걸 환수를 하는 거고요. 참고로 여기 올해 2021년에 이 관련된 규정과 관련해서 배당 소득세가 발생했던 ETF들, ETN들 정리해 보면은 이 정도 리스트가 있었다라는 거 같이 참고로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해외 주식 그리고 해외 ETF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간략하게 좀 요약을 해보면요. 첫 번째로는 이 환차익, 환에 대해서 나가는 세금은 첫 번째로는 환차익 자체에 대해서는 비과세라는 거, 세금을 내지 않아요. 대신에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매수, 매도, 결제일 시점의 환율을 양도소득에 반영한다라는 거, 이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되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 양도소득, 내가 사서 비싸게 팔아서 내는 것에 대해서는 이 양도소득세를 낸다. 그리고 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에는 두 가지. 첫 번째로는 이 손익통산을 활용해서 손실나는 종목을 매도를 하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수익나는 종목을 배우자라든가 자녀한테 증여하는 방법. 참고로 이 양도소득세, 이 손실통산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결제일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거래일에 매도를 하는 것은 내년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늦어도 28일까지는 매도를 해야 올해의 양도소득에 반영이 된다. 이것도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은 이 배당소득세입니다. 내가 주식을 가지고 있을 때, 주식이라든가 ETF를 보유하고 있을 때 나오는 배당, 그리고 분배금에 대해서 나오는 이 배당소득세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관련이 있고요. 내가 만약에 이것을 줄이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은 배당 락일 이전에 매도를 하거나 혹은 배우자나 자녀에게 미리 증여를 함으로써 배당소득 금액을 분산하는 방법이 있다까지만 기억해두면 끝!